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영 이상하죠? 조금 안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전동이라는 아이예요, 전동. 털이 뽀송뽀송해서 귀여운 아이예요. 이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못 해줬었어요. 그래서 얘가 아주 귀여운 꽃을 피워주는 아이인데, 꽃도 안 피워주고 해서, 분갈이도 해주고, 또 이렇게 너무 키도 크고 해서 이렇게 잘라주려고, 잘라서, 잘 키울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한번 시집 보내주려고 오늘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삽목도 잘 돼요. 금이라고 해서 여기 가격이, 조금 있지만 흔하게 보이는 아이는 아니에요, 얘가. 뭐 쉽게 시중에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인연이 돼서 왔는데, 순하고 잘 커요. 여기 진짜 이게 안개꽃 마냥 귀여운 꽃이 매달리는데, 이 아이와 매치 안 되는 그런 꽃이 피지만 너무 귀엽게 핀답니다. 햇빛을 잘 보면 약간 노란빛, 햇빛을 못 보면 거의 아이보리 계열로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꽃도 안 피워주고 해서 분갈이도 한번 해줄 겸 이발도 하고 이발해서 좋은 분에게 보내드리려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집 복잡한 것보다 좋은 곳 가서 사랑받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 이게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떼버리고 이렇게 푹 묻어두면 꽃이 저게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 작은 잎도 입장이 되더 잎꽂이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발을 싹 해주고. 얘도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내면 또 옆으로 순이 다시 난답니다. 요 나눔도 하고 분양도 하고 해서 제가 나눔했었어요. 부근에 계신 분에게.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또 이쁜 꽃도 펴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하다고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지만, 이쁜 꽃 피고 하면 또 나름대로 이쁘답니다. 이 뽀송뽀송한 털도 이쁘고 귀엽고요. 이 전동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싹 이발하고 분갈이를 한번 해줘볼게요. 이렇게 잘라낸 아이가 더 풍성하고 예뻐요. 지금은 말랐어요. 물도 많이 안 주고 해가지고 더 뽀송뽀송하고 이쁘거든요. 요 전동은 더 통통하죠. 얘처럼 통통하게 잘 크는 아이랍니다. 오늘은 전동 요거 소개시켜드리고, 분갈이 영상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소개하는 걸로 마칠게요. 분갈이 한 모습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라낸 전동이라는 아이, 오늘 조그만 분에 상토가 좀 넉넉히 섞인 곳에 꽂아 볼게요.
이렇게 키우다가 또 키가 크면 또 잘라서 이렇게 귀엽게 키우는 게 얘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누구 만났다나 칠릴래 팔릴래 또 그런 것도 너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얘 뽀송뽀송한 귀염이라. 사람도 그렇지만 이런 화초들도 다 인연이 되어서 오는 것 같아요. 인연 없이 그냥 쑥쑥 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유튜버님들도 만나고 구독자님들도 만나는데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만나기로 되어 있는 예정된 만남이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자주 든답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귀엽죠. 이렇게 요런 아이들도 그냥 흙에 올려 놓으면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려 놓으면 요런 일정들도 그냥 함께 넣어놔요. 그러면 귀엽죠. 이렇게 또 귀요미 화분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또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뭐 다육생활이 그렇습니다. 키우다 보면 자꾸 늘어나는 게 다육생활이다 보니까 또 나눔도 하고 서로 또 교환도 하고 그러면서 식물 키우는 거죠. 조금 눌러주라고 또 제가 마사를 조금 넣어줄게요. 뿌리가 너무 바람이 들어가면 뿌리 내리는데 힘드니까 조금 마사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사가 무게감이 있잖아요. 속에도 좀 넣어주고 다육이도 나이가 들면 너무 얼굴이 또 안 크고 그렇게 쪼그라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정말 삽목해서 다시 뿌리 내리는 것이 훨씬 생생하고 이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뿌리가 얇은 애들은 그냥 심어도 되고 목대가 굵은 아이들은 조금 말려서 심어야 돼요. 흙 속에서 이렇게 썩어버릴 염려가 있잖아요. 이 아이 조금 키가 쑥 올라왔어요. 야이 전동이랍니다. 귀엽죠. 초보 때는 뭐든 귀엽고 예뻐 보여요. 또 키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전동 삽목했습니다. 감사합니다.